모바일 게임 순위 2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클래시 로얄이 지난 12일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해골풍선, 플라잉 머신 등 신규 카드 4장이 추가되고 새로운 대전 모드인 2대2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도 2대2 모드는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클랜원들끼리만 상대 클랜하고 대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업데이트로 추가가 돼서 2대2 버튼을 누르면 퀵매치 그리고 또 친구와 플레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죠. 퀵매치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편이 돼서 2대2 매치를 즐기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되려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친구와 플레이를 누르면 제 친구 리스트에 있는 친구와 편을 먹고 상대와 대결을 겨루는 이런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뭔가 클래시 로얄은 클랜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재밌는 게임 아닌가? 기본적으로 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갑자기 뭐 빠른 대전, 그리고 친구 대전 뭐 이런 거를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슈퍼셀에서 이 클랜 원들과의 2대2 대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재밌는데 클랜을 가입을 안 한 유저들도 있을 거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플레이하고 싶어 이런 유저들도 다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양한 유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재미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을 확대해보자 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PM님과 저도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슈퍼셀이 3대3 대전 모드의 새로운 신작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신작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모바일 e스포츠 대회를 생중계하는 컨셉으로 이런 분위기로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브롤스타즈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분위기가 나는 배경에서 각종 캐릭터가 광산을 쟁탈하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인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격전을 펼친다는 걸 보니 슈팅 모바일 게임이겠어요. 흥행불패 신화의 슈퍼셀의 신작이 기대가 됩니다.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